먼저 아이스크림 모양을 만들어 심볼로 등록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화면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위스는 new, 하이트는 35mm를 입력하여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나란히 직사각형의 너비만큼 이동하여 복사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여 무브 대여 상자를 띕니다. 프리뷰에 체크를 하고 프리젠탈을 직사각형의 너비와 같은 6mm를 입력하고 버티칼은 0을 지정하여 오른쪽으로 6mm 이동하여 카피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 반복적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는 면이 MOC, 두 번째 오브젝트는 CMY 각각 50, 10, 10. 세 번째 오브젝트는 CMYK가 각각 40, 60, 70, 30인 면세를 지정하겠습니다. 상단의 모양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3개 직사각형 상단 점을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에버리지의 보스를 클릭하여 한 지점에서 만나도록 해줍니다. 변형을 위해서 오브젝트 인벨롭 디스플레이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체크하고 스타일은 PC를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허리젠탈에 플러스 값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버티칼에 마이너스 50을 지정하여 그림과 같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윗부분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벨롭 디스플레이에 익스팬더를 누르고 확장을 시켜줍니다.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위로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모양을 하나 더 복사한 후에 뒤집어 주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버티컬로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이나 그룹 셀렉션으로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 색상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C40, Y10을 지정합니다. 이제 동일한 크기의 정원을 여러 개 그리고 색상을 각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 컬러 Y100인 정원을 눈과 같이 그려줍니다. 동일한 정원이기 때문에 원을 그린 다음에 Ctrl과 Alt를 누르고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복제해주면 되겠고요. 지정된 명 컬러 M100도 지정해주고 이제 CMYK 000 지정한 후에 다시 하단에 오브젝트를 하나 더 복제한 후에 색상 CM50100을 명 컬러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모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단의 모양을 그릴 텐데요. 그림과 같은 가이드 선대로 사각형을 3개를 그려 배치를 하겠습니다. 구별을 위해 제가 면 색깔을 보이도록 설정을 했고요. 3개의 오브젝트를 온라인에서 프리젠탈 온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중앙에 맞춰줍니다. 배치를 맞춰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에 앵커 포인트 두 개를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30%로 축소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집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를 클릭하고 옆 코너의 레디우스 수치를 3mm로 지정을 한 후에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확장을 해줍니다. 이제 선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코너 모양 하단을 가로질 수 있을 만큼의 수평선을 Shift를 누른 채 그려줍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 선택 상태에서 Ctrl Alt를 누르고 하단으로 드래그하여 나란히 복제하겠습니다. 이때 드래그하는 동안 Shift를 눌러주면 반듯하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Ctrl D를 8번 눌러 4단 복제해줍니다. 셀렉션 툴로 복제된 수평선들을 모두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도 회전된 상태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두 개 수직과 수평선 모두를 선택한 후에 다시 한번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45도 그림과 같이 회전해주고 Ctrl G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아이스크림 콘 모양에 이와 같이 수평선을 그려서 디바이드를 해줄 겁니다. 그거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면 위와 아래 오브젝트가 분리가 됩니다. 그룹으로 묶여진 선들을 다음과 같이 콘의 형태의 배치를 해주고요. 의미가 나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만 교차된 의미가 나오도록 할 건데요. 크기가 맞지 않으면 컨트롤과 Shift를 누르고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크기 배치를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그림과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콘 모양 하단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경우는 언그룹으로 그룹을 해제하고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해줍니다. 마스크 역할을 해줄 오브젝트를 지정하는데요. Ctrl C, Ctrl F를 눌러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 이쪽에 그룹된 선 묶음과 함께 선택을 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Make Clipping Mask로 마스크를 적용해 줍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하여 선들의 그룹이 선택되도록 하고, 테두리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두께 1포인트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돌아온 후에 콘 모양 면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 색상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연색을 지정된 컬러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CMY 10, 20, 40을 설정하면 되겠고요. 손에 밑쪽 모양과 함께 배치를 해줍니다. 이쪽에 콧 모양도 Ctrl G로 묶어주고
이제 선택해서 정렬을 맞춰주면 쉽게 가운데 정렬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막대과자 모양을 만들 텐데요.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비슷한 면적을 지정하고 여러가지 드래그하여 막대과자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는 콧 모양의 루프와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선으로 분할된 면을 만들 텐데요. 이런 경우 굳이 선을 이용한 디바이드를 하는 것보다는 나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써보십시오. 나이프로 선택된 오브젝트를 가로지르게 사선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면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된 오브젝트에 두 개를 선택하고 면 컬러를 그림과 같이 바꿔줍니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묶어준 후에 모양 상단에 배치를 하고 랜드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로테이트 툴을 선택해서 하단에 점을 클릭하여 회전 축을 바꿔주고 Alt를 눌러 회전한 후에 제시된 답안과 유사하게 그림과 같이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아이스크림 콘 형태를 선택한 후에 심볼 패널에 New 심볼을 클릭하여 타입은 그래픽으로 지정한 후 아이스크림이라고 입력하여 심볼로 등록을 해준 후 딜리트를 눌러 심볼로 등록된 아이스크림 모양은 삭제해줍니다. 이제 래쉬를 적용한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래쉬의 기본 색상 면 C90, M20, K90을 입력하여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을 클릭하고 10, 297을 입력하여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툴박스에 래쉬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 상단에 그림과 같이 두번 클릭하여 래쉬를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래쉬 포인트의 색상은 C20, Y20을 각각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큐멘트 하단에 물결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직접 펜툴로 곡선의 형태를 균일하게 그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라인을 그린 후에 이펙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도큐멘트의 너비보다 긴 수평선을 Shift를 누른 채 그려줍니다. 테두리 색상만 화이트, 흰색을 지정을 하고 크롭의 두께는 1포인트를 적용합니다. 이펙트 메뉴를 클릭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플레이 스탠스폼을 클릭하여 지그재그를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 프리뷰에 체크한 후에 사이즈는 3, 세그먼트는 12, 그리고 스무스를 클릭하여 부드러운 웨이브 형태가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물결 모양을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눌러 셀렉션 툴로 전환을 하고요. 알트를 같이 누르고 아래로 반듯하게 드래그하여 복제를 해줍니다.
이제 선의 두께는 5포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두 개의 선을 선택하고요. 가운데를 맞춰주고, 오브젝트에 블렌드를 들어가서 균일한 간격으로 중간 단계의 오브젝트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메이커를 클릭한 후에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고 탭으로 전환한 후 중간 단계를 5개를 채워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블렌드를 확장합니다. 익스텐드를 클릭하고요. 그런 후에 이펙트도 확장해주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하겠습니다. 또는 선이기 때문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굵기가 다른 원근이 느껴지는 물결 문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도큐멘트 하단에 컨트롤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그림 위에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그라디언트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45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클래스탑의 왼쪽 칼라는 Y40, K10, 오른쪽 칼라는 CMYK가 각각 20, 20, 60, 10인 색상을 지정하고 로케이션을 그림과 같이 구별하여 배치합니다. 이제 배 모양을 만들어서 배치할 텐데요. 컨트롤을 이용해서 배와 돈 모양을 먼저 그립니다. 구별을 위해 붙은 소프트 색상을 넣어보겠습니다. 하단의 배 형태는 0칼라 M, Y, 20, 100을 각각 지정하고, 부채 모양은 0칼라 흰색을 지정하고, 구별을 위한 테두리 색상은 임의로 지정하겠습니다. 돈 모양을 선택한 후에 작은 돛 형태를 만들어서 배치할 텐데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60%로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하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해서 버티컬로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배치하여 배 형태를 완성을 합니다. 이게 도체 형태를 아래 정렬로 맞춰주기 위해서 버티컬 얼라인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정렬을 맞춰주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색상은 없음으로 지정해서 물결 형태 위에 배 형태를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좌우 대칭형의 배 형태를 하나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Alt를 누르고 클릭하여 대여 상태를 띄우거나 그림에 그림처럼 클릭한 후에 뒤집듯이 드래그할 때 Alt와 Shift를 눌러주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바운딩의 모서리를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축소하여 배치를 하고 색상은 분명히 느껴지도록 각각 배 부분과 끝부분의 색상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끝은 K30이고요. 배 부분은 M, Y, K가 각각 50, 100, 10입니다. 배 형태도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도큐멘터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을 그려 블렌더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단의 곡선을 펜틀로 그리고 테두리의 색상은 흰색, 스트로크는 1포인트를 지정하고요. 하단에 그림과 같은 오픈형 패스를 펜틀로 그립니다. 색상은 테두리 색상 80이고요. N80, 스트로크 두께는 1포인트를 요구를 합니다. 두 개, 오픈된 곡선 패스를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메이크를 적용하여 블렌드를 지정하는데요.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투척돼서 더블 클릭합니다. 단계의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꾼 후에 중간을 20개로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블렌드의 투명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트랜스퍼런시의 오페시티를 80으로 조정해 줍니다. 이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올 텐데요. 선택을 해제하고요. 컨트롤 누르고 상단 컨트롤 패널에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브러쉬가 방식성이 있는 브러쉬예요. 데코레이티브의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캐터. 스캐터에 있는 브러쉬는 흩어지고 뿌려지는 브러쉬입니다. 대부분 면 색상은 이미 색상을 면은 없음 테두리는 이미 색상을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제시된 추가 브러쉬는 추가된 브러쉬 오른쪽 상단 팝업을 누르고 리스트 뷰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브러쉬를 브러쉬 이름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가볍게 클릭하시고요. 소품이가 뿌려지듯이 흩어지는 브러쉬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고 이쪽의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이 있는 이곳에 더 작은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고요. 색상을 지정하고 두께는 0.75포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큐멘트 왼쪽에 파도 모양을 만들도록 합니다. 브러쉬를 적용한 후에는요, 도구 상자 툴박스의 하단에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기본 값으로 바꿔주시면 브러쉬가 적용 안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엘리프스를 사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하고요. 지름이 83인 정원을 그림과 같이 그려 배치합니다.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영 칼라는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는데, 그라디언트 패널에 레디아를 지정을 해주고요. 왼쪽 컬러 스탑은 CP, 오른쪽은 흰색을 적용하고, 다음과 같이 로케이션을 오른쪽에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에서 가장자리 부분의 밝기가 다른 원처럼 보이게 효과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툴을 가지고요. 그림과 같이 파도의 형상을 만들어 줄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커다란 파도 형상은
원과 펜슬로 그린 오브젝트를 결합해서 만들 거예요. 펜슬로 오브젝트 형태를 금과 같이 그려서 원과 빛이 겹쳐지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칼라를 적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0칼라만 C, 80, M50을 지정하고요. 디펙트는 80을 적용하여 도치명도를 조절합니다. 나머지 두 개의 파도 형태도요, 펜틀로 그려서 완성을 해준 후에 지정된 컬러를 그림과 같이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파도 형상이랑 동일한 색상의 정원을 각각 그림처럼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기 전에 동일한 색상이 유지될 파도를 다시 한번 클릭한 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정원을 Shift를 눌러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동일 색상을 쉽게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이용해서 등록된 아이스크림 심볼을 먼저 뿌리도록 합니다. 심볼 패널에 아이스크림 심볼을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에 제시된 개수만큼의 인스턴스를 뿌려주는 겁니다. 뿌려주고 불필요하게 뿌려졌을 땐 Alt를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그런 후에 심볼 사이드 툴을 이용해서 Alt를 누르고 그리고 심볼의 크기를 클릭하여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심볼 시프트를 사용해서 심볼의 위치를 정자 파일에서 제시한 위치와 비슷하게 드래그하여 이동해 주고요. 그런 후에 스피너 툴을 이용해서 심볼의 각도도 제거하여 조정해 줍니다. 드디어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해서 스와치의 명 칼라를 제시된 칼라와 유사한 명 칼라를 지정한 후에 심볼의 인스턴스에 계속 클릭하여 동일한 색상이 되도록 클릭을 해주고요. 이 과정에서 색상이 너무 진하다. Alt 누르고 다시 클릭하면 다시 등록된 심볼의 원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조절하여서 그림과 같이 심볼 세트를 해줍니다. 자, 이제 타입 툴로 제시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블루 위치를 입력할 텐데요. 타이틀로 원을 클릭한 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루 엠버티브 위치 입력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띄운 후에 제시된 Times New Roman 레귤러 지정하시고요. 글자 크기 35포인트에 원색은 N 되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인 왼쪽 정렬 상태 그대로 놓고 화면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고요. 이제 도큐멘트 상단에 타이틀을 입력을 할 텐데요. 지금과 같이 상단에 타이틀로 클릭해서 Someone Eyes를 입력하고 Arial Black 볼보다 더 두꺼운 사체입니다. 스타일이 크기는 60pt, 글자의 색은 흰색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아래 다시 한번 클릭한 후에 Holiday Party를 입력하고 Arial Regular 60포인트 Y백을 지정하여 글자의 색정을 맞춰줍니다. 이제 글씨를 왜곡할 텐데요. Someone Eyes 글자를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에 인벨롭 디스펙트를 클릭합니다. Make with Warp을 클릭하여 스타일은요. 아치를 밴드는 마이너스 20을 이때 허리센탈이 기본 값입니다. 그리고 아래 디스토션은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왜곡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는 허리센탈을 마이너스 50을 적용해서 그림과 같이 약간 원근이 느껴지게 왜곡을 시킵니다. 홀리데이 파티도 선택한 후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Someone Eyes과 반대되는 왜곡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토션의 호리센탈을 50%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바운딩에 오소리를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글자의 배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omeone Eyes 디자인은요, 인도 역사를 넣어야 되겠죠? 디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그리드에 체크한 후에 X.47 Y도 2.47 눌러도 2.47을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작성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디자인을 한눈에 보게 하시고요. 렉탱글 툴로 마스크를 지정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 1.00의 위치에 마우스 클릭한 후에 10297에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혹시 락이 작업 중에 락이 설정된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브젝트의 언락홀이 활성이 되어있나 확인하고 비활성 상태이다라고 하면 디자인을 전체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Make Clipping Mask를 적용하여 그림과 같이 최종적인 디자인 작업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